자, 28번 보시죠. 갑은 평소에 사업상 잘 알고 있는 을이 중고 자동차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을에게 서신을 보내어 자신의 자동차를 1,000만 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10월 2일까지 연락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했죠. 10월 2일로 정했고 이에 대하여 을은 9월 25일 저녁에 서신으로 그 차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그 서신이 우체국의 업무착오로 10월 5일에야 갑에게 도착하였고, 갑은 을의 의사가 늦게 도착하였으므로 이를 무시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이건 이제 통상적인 연착이 아니라 비통상적 연착이죠. 뭐 답은 간단한 거죠. 답은 계약은 성립돼야 안 돼? 되죠. 며칠 날에요? 9월 25일이죠. 답은 5번이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9월 25일에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였다. 그래서 비통상적인 연착의 경우에는 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무시했다고 되어 있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승낙서를 발송한 날짜에 성립된다라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고. 29번. 동시행위양변권에서 울차하는 것입니다. 1번. 쌍방의 채무가 서로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 약정에 따라 동시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 원래는 다른 법률상 원인, 다른 특약이나 계약이면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당사자의 약정이죠.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고요. 2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은 잔급 지급일 이후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 이번에 지금 뭘 말하냐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잔금일이 도래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뭐가 인정돼요?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이제 잔금일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중도금 지연배상 해야 되지만 잔금일 이후로는 지연배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잔금 지급일 이후에 중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잔금일 이후부터는 어떤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상대방이 재차 자기 채무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였다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번. 뭐 지난주에도 나왔던 질문이죠. 수령지체에 빠진 자의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 여부인데, 수령지체에 빠진 사람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도 돼요?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요. 근데 지금 질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에 재차 자기 채무이행을 다시 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 제공을 중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 이해 되셨어요? 예, 그 얘기고. 그래서 상대방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려면 지금 이행 제공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제공한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반환 의무 상호 간의 동시행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건 중요한 말은 계약이 해제된 거죠. 그럼 계약이 해제되면 돈 받은 사람은 무조건 뭘 붙여야 돼? 이자 가산해야죠. 이건 지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요 이자까지 부당이 되게 속하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자는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물건을 받았던 사람은 과실 반환해요? 과실 취득할 수 있어요? 반환해야죠. 그렇죠? 얘는 과실을 돌려주고 얘는 이자 붙여주고. 5번. 소송에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행 청구권을 사실상 관찰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된다. 5번? 맞는 5번에서 말하는 건 동시행 항변권은 직권 조사해요?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죠. 근데 지금 첫째 줄에 가운데 상대방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원고 전부 승소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이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약속한 날이 됐는데 을이 대금을 안 주니까 대금을 받게 해달라고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이 을은 당연히 법원에다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는 걸 주장해야죠. 얘가 소유권 안 주니까 대금 안 준 거야 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무슨 판결이에요? 상환급부 판결, 서로 주고받아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죠. 근데 만약에 을이 주장을 안 해요. 자기가 왜 약속한 날에 대금을 안 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법원이 직권조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원고 전부 승소하는 거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난다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게 유치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치권도 직권조사하여 주장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그럼 유치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면서 이 사람이 소송상으로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당연히 어떤 판결을 합니까? 원고 전부 승소. 네, 똑같다니까요. 갑이 을한테 공사를 맡겨서 을이 이게 갑 소유 건물인데 공사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공사 대금은 안 주고 내 거 돌려달라고 인도를 요구하면 을은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럼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죠.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을은 법원에 내가 유치권자야라는 거 주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주장 안 하면 법원은 직권조사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주장을 안 하면, 주장을 안 했어요? 누가 승소하는 거예요? 갑이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에요. 그럼 법원은 을은 갑의 소유물을 갑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하겠죠. 무슨 말이 되셨죠? 똑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30번. 갑과 을은 2018년 9월 1일 갑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 20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9월 15일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다. 그럼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건 왜 화재가 났는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갑의 잘못이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채무불이행. 그럼 이제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고 갑의 잘못이 아니라면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이게 화재로 소실되었다. 을이 갑에게 이제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을 했었다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왜 소실되었느냐? 만약에 갑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채무불이행이면. 이건 이행불능이니까 뭐 이행기 최고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시점은 계약시예요? 불능시예요? 불능시의 손해배상. 근데 만약에 갑의 잘못 없이 갑의 책임이 없어요. 뭐 자연재해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제3자가 방화를 했다든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뭐예요? 위험부담의 문제예요. 그럼 조심하실 점은 갑의 잘못 없이 화재로 소실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되었다면 을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OX예요. 안 되죠. 해제는 언제 한다 그랬어요? 얘 잘못이 있을 때 채무불이행 따는 거고 얘 잘못이 없는데 얘한테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의 문제죠. 누가 부담하는 거야? 갑이 채무자 부담주의가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대금 주세요라고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 예를 들어 을의 수령 지체 중이거나 또는 을의 잘못, 채권자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수령 지체 중에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의 잘못으로 불능이 되면 그때는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예요? 을이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번부터 보죠. 그 화재가 갑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잘못이니까 해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고요. 2번, 그 화재가 이웃의 실화로 인한 것이라면, 그럼 이건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이죠.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면하고 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한 게 없으니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죠. 3번, 이의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틀렸죠. 채무자 부담주의니까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4번. 2에서 만일 그 화재가 을의 수령 지체 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맞죠. 수령 지체가 핵심 뭐죠? 수령 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 이런 말 나오면 대금 청구할 수 있고. 5번. 만약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실이 2018년 8월 30일에 발생했다.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그렇고요. 31번. 매매 일방 이약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 제척 기간은 얼마냐면 10년이죠. 2번. 당사자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번은 최근 판례니까 조심하시라고 했고. 3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최고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약이 성립되어 예약은 소멸해요. 소멸.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침묵하면 다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으로 된다라고 했고. 4번. 예약 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약 완결권은 재산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양도할 수 있고요. 그 완결권을 양도할 때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권리 내가 양도하는 거죠.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라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된다. 그러니까 5번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묻는 거라고 했어요. 소멸시효라는 건 중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죠. 제척기간은 10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것이지 뭐 인도받았다고 해서 제척기간이 중단되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한다라고 했고. 32번. 담보 책임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1번. 맞죠? 대금 감액은 언제 나오는 말이죠? 대금 감액은. 일부 권리 하자에서, 권리 하자에서 일부 타인 권리에 속하면 선악불문. 수량 부족은 선일 때. 고기만 대금 감액이요. 이건 지금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의 하자죠. 목적물의 하자면 대금 감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2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의 거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번은 무슨 말 하는 거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져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라는 얘기고. 3번.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3번. 틀렸죠.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하자 행사기간 1년, 목적물의 하자 6개월 이랬잖아요. 그건 제척기간인데 손해배상은 요 1년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아니면 별도의 소멸시효 진행을 받는 거예요? 소멸시효. 그럼 몇 년 안에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10년 안에 해야 한다고 했죠. 지난주 얘기할 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예를 들어서 권리하자면 선의자가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해제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해제는 권리에 하자면 1년, 1년, 그렇죠? 선이면 안내로부터 1년, 물건에 하자면 6개월, 이게 제척기간이에요. 근데 이 제척기간은 손해배상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1년 6개월이 아니라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일반 채권에 몇 년 간다고요? 10년, 이 채권 소멸시효의 별도 진행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담보책임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해야 돼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하면 되는 거지. 3번 이해되셨어요? 반응이 현차는데요. 이거 작년 시험에 출제됐던 판례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에 걸려요. 권리하자는 1년, 물거래하자는 6개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의자가 계약을 해제한다면 이 해제는 제척 기간 1년 또는 6개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선의자면 해제뿐만 아니라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척 기간의 제한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시효 기간이 따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안날로부터 1년이나 또는 6개월 안에 해야 돼요? 10년 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은 그 얘기고 4번. 타인 권리 매매 계약에 있어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 사유에 기한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긴 하지만 이 못 넘겨주게 된 잘못이 오로지 매수인에게만 있었다면 그때까지 담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고요. 5번. 수량 지정 매매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족을 안 떼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은 부정된다. 자. OX요? 알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권리의 하자 다섯 개 중에서 악의자에게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한다는 게 두 개 있었죠? 뭐였어요? 수량 부족하고 용익적정. 뭐 나왔어요, 지금? 수량 부족인데 안 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은 부정된다라고 해야죠. 답은 3번이고, 자, 3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찾는 거예요? 기억. 갑과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귀책사유 없이 인도하기로 한 목적물이 멸실되었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억은?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당사자 잘못 없이 불능이 되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적용되냐면 위험부담이죠. 그리고 서로 이행할 때는 어떻게 이행해야 돼요? 동시에. 교환계약도 유상 쌍무계약이고 그리고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의 문제까지도 발생이 되죠. 틀렸고, 니은. 갑의 부탁으로 을이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갑이 제공부동산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앞에 내용 몰라도요. 뭐가 나왔어요, 지금? 매수 자금이란 말 나왔죠? 그럼 매수 자금, 매매 대금 이런 거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이건 틀렸고. 디귿.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병에게 임차권을 전대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디귿. 틀렸죠. 지금은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계약이 존속하고 있다. 그럼 계약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으면 임차인이 여전히 차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손해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면 언제 이후에 해야 한다고 했냐면 계약이 소멸되고 해지했든지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했죠. 이것은 역시 틀렸고요. 닐. 을의 토지 임차권의 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 갑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다면 이로써 계약은 갱신되어진다. 틀렸죠? 갱신 청구했다고 갱신되는 거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가 뭘 해야 돼요? 승낙해야죠. 그러니까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이고 거절당했을 때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형성권이죠.
그러면 옳은 것은 없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 무슨 말인지 되셨죠?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토지를 임대차해서 건물을 지었다. 근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상물이 아직 현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바로 매수 청구해요?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계약 갱신 청구를 먼저 하는데 갱신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승낙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거절했다면 그때는 지상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건물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죠. 그럼 만약에 지문에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OX예요. 그건 맞죠? 왜냐하면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얘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갱신 청구는 승낙이 있어야 갱신되지만 매수 청구권은 곧바로 매매 유사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시가를 제공해주고 을은 갑에게 인도와 필요한 서류 등을 등기 서류 등을 교부해야 되죠. 둘은 무슨 관계였냐면 동시행거래. 이건 당연히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지만 만약에 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었다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행사하는 지상물은 토지 소유자의 갑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이어야 되냐? 필요 없죠.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고요. 우리 판례 본 거 여기에 만약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을이 만약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나왔을 때 이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계속 보죠. 34번. 갑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은 건물을 완성한 다음 이를 병에게 임대하였다.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 유리 출입문과 세실을 부속물로서 설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병의 채무 불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동의를 얻었어요? 갑의 동의를 얻어. 갑의 동의를 얻어서 뭘 설치했다고요? 유리 출입문하고 그렇죠. 본토 발음 샤시. 네. 세시를 이렇게 설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속물로 인정이 된다면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문제인데 문제는 어떤 말이 중요한 거예요? 채무불행으로 해지된 거죠. 그럼 이건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채무불행으로 해지되었다면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죠. 닌. 갑과 병 사이에 일정 기간 이상의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병이 갑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병이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위 건물을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갑은 병에 대해 권리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안 해요? 임차인한테 안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째 줄에 임차권 보장 약정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약정된 기간까지는 임대차 보장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장을 해주지 못했다면 그때는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게 판례죠. 이건 틀렸고. 디귿. 갑과 을 사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은 임대인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이어야 한다. 디귿은 틀렸죠.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 사이에 토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갑이 을에 대하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이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의 대상이 되는 건 꼭 적법 유효한 건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례였죠. 답은 기억과 리을 되겠고요. 답은 2번이고 자 35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개조된 것으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주임법 적용돼야 안 돼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쓰는 경우. 그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경유한 후 전세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 일부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았다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번은 틀렸죠.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까지 했다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가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러면 돈 다 못 받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나머지 가지고 주임법에 따라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3번.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으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있는 자는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3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임법상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물론 소유자랑 해야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했다면 주임법상 보호 대상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봤어요?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자기 거니까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라고 본 거죠. 4번. 근데 얘는 뭐 경락대금 완납도 안 했고 이거 가지고는 적법한 권한자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요. 4번.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대항요건, 인도와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경매, 신청, 등기 전.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등기. 만약에 지문에 경매, 신청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면 OX에. 틀려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고요. 경매, 신청 전이 아니라 신청, 등기 전. 등기가 돼야 압류가 되는 거지 경매 신청하는 즉시 압류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전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OX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그 부동산이 압류되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하면 부동산이 압류되나요?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등기. 같은 말이에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경매 신청 등기라는 말을 써야지 앞에 뒤에 등기란 말 빠지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5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주택에만 나오고요. 상가에는 사실혼 배우자의 승계 규정은 없는 거죠. 36번.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말하는 거예요. 1번. 임차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배당받은 후순위 권리자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번은 틀렸죠. 소액보증금은 당연배당이에요.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안 해줍니다. 배당 못 받은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 배당 요구했으면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니까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1번이 틀린 지문이고. 우리가 늘 얘기한 것처럼
배당 요구 안 해도 주임법상 주택임대차에서 당연배당을 받는 경우는 뭐가 돼 있을 때? 등기.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배당이고 또 자기가 신청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배당. 2번.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갖출 필요가 없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요. 3번.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 등기가 경유된 주택을 후에 임차한 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3번은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판례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법조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된 집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얘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한 조문이고 일반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상관없겠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러나 최우선 변제는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 우선 변제는요. 선순위의 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가요? 늦게 받아가요? 늦게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일반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법이 막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고 선순위보다 늦게 받은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없죠. 근데 최우선 변제는 누구보다 빨라요?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빠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여기서는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4번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계액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액 임차인이 너무 많으면 다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액 임차인이 많아도 가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에서만 나눠줍니다. 상가 얼마였어요? 2분의 1. 그래서 37번에 5번이 답이죠. 5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3분의 1. 둘 다 2분의 1이고요. 설마 이것도 틀리셨어요? 아니죠. 예, 믿습니다. 그 5번 계속 볼게요. 36번에 5번. 임차인은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며 이 경우 공동저당의 실행 시 동시배당이 있어서 부담의 안분에 관한 368조 1항이 유추 적용된다. 우리가 많이 봤던 판례죠. 공동저당 할 때 소액 임차인이 토지뿐 아니라 건물에서 배당을 받을 텐데 막 받아가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받아간다고요?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을 받아간다라고 했고 그러면 우리 소액보증금 관련해서 봤던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중에 주택이 신축됐어요. 그러면 이 신축된 주택의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 토지 경매 시에 1호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대지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리고 후에 주택이 신축됐어요. 요 소액 임차인은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고 했죠. 안 된다. 또 같이 봤던 판례. 이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데 요게 미등기 주택이에요. 미등기 주택. 미등기 주택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토지가 경매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최우선 변제가 인정돼야 안 돼? 이건 된다고 했죠. 아니, 미등기는 주임법 적용 안 돼? 적용돼요. 되죠. 그러니까 미등기 주택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되고 만약에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은 부정돼요. 그래도 인정돼요. 소유자 바뀐다고 부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액보증금 판례 볼 때는 기본 판례가 지금 나온 것처럼 막 받아가면 안 되고 토지 건물에서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요. 근데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주택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예죠, 예. 이 저당권자는 나대지에 저당 잡을 때 주택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받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1등이 내리고 들어간 거죠. 근데 나중에 갑자기 주택이 지어지고 소액 임차인 들어오더니 내가 너보다 받아갈게 이러면 얘 피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려면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때 뭐가 있었어야 돼요? 주택이 있었어야 되겠죠. 나대지면 안 된다고 했고. 근데 미등기인 거랑은 상관없어요. 이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얼마든지 최우선 변제 보장 된다라고 했고.
기억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37번 주임법과 상임법 특색인데요. 1번 주택임대차에서 인정하지 않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네. 상가는 그렇죠? 2번 보증금액의 범위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주택임대차와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야 되냐면 6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고요. 3번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 2년을 보장하고요. 상가는 얼마야? 1년이죠. 4번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지를 보증금의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주택 상가의 경우에 소액이면 얼마예요? 서울시 기준으로 6,500만 원이잖아요. 6,500 이하인데 이때 6,500이라는 건 순수 보증금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을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택은 월세는 봐야 뭐 주택은 안 봐요. 오로지 보증금만 보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환산 보증금이라는 점. 5번. 5번이 답이죠.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38번. 틀린 겁니다.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 내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1번 틀렸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에 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얼마든지 관리인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임기는 2년 맞습니다. 2년 내 범위에서 정하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데요? 관리인 감독하는 기관이었죠. 관리인 잘하나 감독하는 기관인데 구성원은 누구 중에서라고 했냐면 구분 소유자. 그럼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번 관리위원회는 점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라고 해서 틀리긴 했어요. 점유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소유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관리단에 반드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필수적 기관이 아니라 임의적이죠. 둘 수 있다라고 규정도 있어요.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은 아니에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 소유자니까. 구성원은 아니지만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죠. 5번. 집합 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추급권은 현재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틀리냐면 최초 분양받은 자. 그러니까 최초 수분양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묻는 거라고요? 현재 소유자가 묻는 거예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 소유자가 묻는 것이고. 39번.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소유한 주택에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을 명의로 가등기를 격려하였다. 그 후 병이 갑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해 주고 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1월 후에 임차인 정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럼 일단 병은 누구예요? 병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후순위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가등기담보법 사례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나오면 저당권자가 나오면 어떤 말이 꼭 나온다 그랬어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여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게 핵 기본이고. 그리고 정도 임차인인데 얘는 선순위에요? 후순위에요? 가등기 된 다음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얘는 후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니까 원래 본등기하면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가담법은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게도 일정한 동시행을 인정해 주죠. 보증금 반환과 인도. 근데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뭐가 남았을 때.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1번부터 보죠. 병이 경매를 실행한 경우에도 을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경매를 실행한대요.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 된 게 무조건 뭘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그럼 무조건 소멸되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경매가 실행되면 누가 실행하든지 간에 담보가 된 길은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 시험 질문 정답도 그거 나왔었잖아요. 뭐라 나왔어요? 경매가 실행된 이후에도 갑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다 소멸되고 배당받고 끝나는 거고요. 2번, 을은 귀속청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하며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행 방법은 공적 실행으로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거고. 3번,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을은 먼저 본등기를 실행하여 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죠.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요. 얘가 1억 원의 채권자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한 거예요. 담보 가등기죠. 그럼 일단 목적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담보권자예요? 설정자예요? 당연히 설정자죠. 사용은 담보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담보권자가 사용을 하려면 과실을 취득하려면 언제 이후에? 그 압류 이유는 저당권에서 저당권에서 저당권은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부터 미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담보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청산 절차가 종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사용하면서 과실을 취득하는 거죠. 돈을 안 갚아요. 집에 가시려고 아무거나 막 대답하지 마시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실행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공적 실행과 사적 실행이 있는데 공적 실행은 바로 경매죠. 그럼 얘가 스스로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 그러면 담보가 든 게 피담보 채권도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과 동일해요. 그럼 담보되는 건 뭐예요?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이게 담보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매가 실행되면 무조건 담보가 든 게는 소멸되니까 그 후로 본등기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적 실행은 귀속청산이 있고 처분정산이 있죠. 근데 가담법에서는 뭐만 인정하냐면 귀속. 그러니까 처분하고 청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속청산의 방법을 가담법이 정하기를 변제기가 지나고 뭘 해줘야 돼요? 실행통지. 청산금의 평가액을 실행통지 해주죠. 그리고 이 실행통지가 도달되는 날로부터 청산기간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청산기간은 얼마예요? 2개월이죠. 그럼 2개월 청산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제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되죠.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죠. 동시에. 그러니까 당연히 동시에 이행을 해야지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청산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얘기고. 4번. 을이 실행 통지를 했을 때 병이 청산금 평가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청산기간 내라 하더라도 채권 변제기가 도래한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나왔던 얘기고. 5번. 정은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간의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도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나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40번 보시죠. 자, 명의신탁에서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에 탈법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저 1번. 얼마 전에 나온 최신 판례라고 우리 수업시간에 계속 봤던 거야. 그래서 원래 부부종중 종교단체 명의신탁은 유효한데 그 유효가 되려면 이런 탈법의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런 탈법 목적이 없다고 입증해야 되어 무효 주장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최근의 판례고요. 2번, 계약형 명의 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이 명의 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형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이에요. 그럼 유효가 되는 건 뭐가 유효예요? 물권 변동이 유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갑이 을한테 매수 자금 주고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형이에요? 계약형이죠. 그럼 계약형의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다. 명의 신탁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매도인이 선이라면 얘는 당연히 자기 것을 정당하게 팔았다고 생각할 테니 매도인이 선이면 매매계약과 등기는 유효해요. 그런데 이거 할 때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건 유효한 건 물권 변동이 유효한 것이지 명의 신탁이 유효가 되는 건 아니죠. 명의 신탁은 당연히 무효죠. 무효. 2번은 그 얘기고요. 3번. 명의 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신탁 부동산을 점유해도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명의 신탁하면 시효 취득이 될 수 없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소유 형태, 점유 형태가 타주점유죠.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4번 명의 신탁된 토지상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토지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상의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다. 명의 신탁 해지, 명의 신탁 해지 이런 말 나오면 지상권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실제로 수탁자가 건물을 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수탁자 땅이에요? 신탁자 땅이에요? 신탁자 거니까 이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상태로 봐줄 수 없다라는 거죠. 4번이 답이고 5번.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침해 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하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 신탁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말소를 구할 사람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대외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는 수탁자가 하는 거고 대내적 소유자는 직접은 안 되고 수탁자를 대위해서 하면 돼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회 문제 보셨고 틀린 질문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봐두세요. 예, 다음 주에는 3회 보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